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으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압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것 같으면 당황을 합니다. 왜 구원하셨을까? 이제 죄인이 죄사함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오래오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못 누려본 그 행복, 풍요로움, 평안 그것을 그곳에서 다 누려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다 채워주지 않은 욕망을 천국에 가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받을 구원의 그 목적과 그 보상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만일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비참하게 죽고 또 이렇게 큰 희생과 욕을 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 이게 설명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이 우주에 와가지고 잠시 살다가 가는 그 목적이 이 땅에서 다 못 누린 그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지겹도록 풍성하게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목적인가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그 계속해서 15장부터 제자들에게만 향한 이 말씀을 쭉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그 16장까지 다 마치시고 나서 17장에 들어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이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지 모든 목적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함께 또 여행해 나갈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무엇을 얻으시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또 그렇게 모진 욕을 보시고 구원하셨는가? 또 우리는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욕망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어 이렇게 소멸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만드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가르친 이 교훈의 말씀, 모든 그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매듭을 지었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하고 안다 할지라도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그 효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공허한 말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고백은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셨지요. 주님이 생애를 잘 들여다볼 것 같으면 주님은 평생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에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꼈겠지요. 자기들에게 없는 영적인 권위가 주님한테 있는 것을 봤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을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체로 계시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육체로 계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증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무난히 잘 믿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별로 없다라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신앙의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별나 사셨든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만큼 강하게 하나님이 계심과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고 긍정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무슨 해괴한 소리냐 하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해주지 않으세요. 아세요?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동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실 때 기도를 사용하실 뿐인 것이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각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원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다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대면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내시고 아들로서 문제를 대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인 것이지, 기도했더니 복권이 당첨되고 기도했더니 집이 턱 생기고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이교적인 사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경건의 모든 척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17장에서 7가지의 기도를 주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단어에 대한 특징을 좀,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 영화롭게 한다, 영광이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형으로 쓰는데,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쓰는 단어는 카보드라 부릅니다. 카보드는 무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본체가 되어지시고 근본이 되는 분을 딱 떠났을 때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이 미미하고 하찮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어버리면 소멸되어버리고 먼지같이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을 위해서 꼭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재미를 위해서 조그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주 사소한 자존심을 위해서 인생을 중요한 결정들을 툭툭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쌓아놓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카보드라는데, 카보드라는 말이 무게라는 뜻입니다. 살찌는 것도 무게예요. 엘리가 몸이 비둔하였다, 거기도 카보드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 강조형으로 쓰여질 것 같으면 이 그 무게가 있다라는 뜻으로서 완전하다, 존귀하다, 영화롭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도 카보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님의 그 이 근본을 근본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람의 사사로운 욕망과 이해와 또 생각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영광 앞에 노출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돌아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한테 이렇게 미치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광스럽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때 완전하다, 무겁다, 중후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서 영광이라는 말을 썼고요.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바뀌는데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독사. 이것은 뭐냐면 견해라는 뜻을 갖습니다. 견해. 구약이 카보드가 무게라면 신약의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는 이 견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오소독스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파라독스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독스가 DOX 독스가 붙어버리면 이것은 어떤 그
완전하고 정확하고 정통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모순도 될 수 있고 또 정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말을 독사라는 말을 썼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고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영광이라는 것이고 그 영광에 대해서 내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같은 견해를 취하고 거기에 속하게 될 때 내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 영광,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이해가 쉬워지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나가니까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미 영화롭게 했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본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만드시는 것을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새로 되비쳐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앞두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옆에 올라갈 때까지 그 처음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거 받는 영화 말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만 성령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구속이 완성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비치는 사람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낮아지심과 또 그의 오래 참으심과 또 이 그의 겸손하심과 그 인내하심과 용서하심과 온유하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름 아닌 영광에 한 과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되비쳐 내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되비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임의로 살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사용한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임의로 영광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되비치지 않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 확장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버리는 걸 가지고 죄라고 말하고요.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걸 가지고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당신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낸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은 아들이 또 맡기신 분들을 다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시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찾아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아들은 맡기신 사람들, 아까 본문 읽을 때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하나님 친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 가슴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만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잘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속을 이루어서 사람을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을 몽땅 다 하나님께서 재구매를 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성령은요, 이렇게 얻어진 사람을 또 아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다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주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그 무서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이 되바라지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 한 발짝도 물러가서 안 되고요. 바로 이 구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견디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구해야 됩니다. 영광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자신이 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아내는 이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것이지요. 내가 기꺼이 물러가고 기꺼이 연약해지고 기꺼이 부인되어지고 기꺼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당신이 받은 그 영광의 그 궤적 그대로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서 우리도 영광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찾아가는 그것은 사실은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와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 이 험난한 세상, 이 모순된 내 가슴을 가지고 이 죄악된 내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는 절대로 살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니까 기도하자, 기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생의 모습을 십자가에 지는 것 말고 가장 주님이 도드라지게 보이신 것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였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재밌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딱 발췌해 보면 중요하게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영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영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분 자신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루는 말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아주 달콤한 감정으로 영생 막 누리고 뭐 좋아요 주님이 이런 게 아니고 영생은요 어떨 때는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고독할 때가 있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있고 정말로 이렇게 티 흔들려서 위기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보이는 정황과 또 내 느낌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를 때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의 말씀 안에 죽겠습니다. 믿고 죽겠습니다. 라예요. 제가 제 인생에 아주 커다란 위기가 21살 때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삼척에서 군대에 있을 때 총을 그만 잊어버렸어요. 근데 육군본부에서 검열이 나와가지고 총기 찾으러 오겠다는 그 헌병대에서 이 그 전통을 제가 받았고 그 전통을 받고 나서 전 총 잊어버렸잖아요. 숨기고 있었는데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총 잊어버린 지가 석 달이 넘었기 때문에 들켰다가 하면 대대장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도망갈 길이 있었거든요. 무코항에 가면 제가 잘하면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대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신분이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믿고 죽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날 이렇게 검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새벽에 그 총을 찾아주셨어요. 신앙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황과 내 계산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영생은 어디인 줄 아세요? 말씀에 목숨을 걸 때 있습니다. 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생을 확, 아, 주님 거기 계셨군요. 총 찾고 검열을 딱 마치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건 총 찾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주님 거기 계셨군요. 주님 거기 계셨군요.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이 말할 수 없이 담대한 마음이 들어지고 주님 거기 계셨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40년이 넘도록 주님은 저를 한 번도 속이지 않으셨어요. 늘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명령하심을 내가 따를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내 잔꾀를 부리고 처세를 따라가고 내 욕망을 따라 결정하실 것인가? 결정하실. 안 그러면 삥 돌아가세요. 영생이 뭔지 모르고 참 고단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재밌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무지하게 인생이 고단해집니다. 부디 그의 명령하시는 것이 영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이 구비구비마다 만나는 문제마다 내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뱉어낸 이 그야말로 비명 같은 기도 속에 또 내가 이렇게 펼친 성경 속에 주님께서 내게 지각을 주세요.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을 아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바로 이 지식이요. 이 지식 주님을 아는 거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거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렇게 주님을 알고 나면 마음속에서 한 개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제가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위에 어떤 것도 사랑스럽지 않고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 좋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찬송도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에 내가 복종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분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과 사와 화와 복을 그분이 쥐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분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처할 것이 대면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꼭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처세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비로소 제자리에 턱턱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성도지, 이게 성도지. 이 가치관이 안 맺어졌는데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하늘과 땅, 바다와 이거 다 이름을, 아담, 이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 만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지요? 하와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여러분, 자매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자매들이, 형제들이 자매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자매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가지고 까불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뒤집고 펴고 다 인생들이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늘이 뒤흔들릴 겁니다. 땅이 진동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위치로 되돌려놓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다 자기의 꾀대로 자기 믿을 만큼 자기 계산만큼만 하나님 믿고 따랐을 때 그거 다 뒤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을 건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신앙은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고 그 명령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요. 그 순종했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온 지식이 나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이 좀 길었네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못 없고 문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 인생 없고요. 그런 신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한테나 다 고만치 그 무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주님 잘못되었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이러면서 마음에서 길을 딱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었어요. 아세요? 형편없는 인간이었다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 보일 때 사람이 거기서 돌이키는 거라고요. 잘못되었어요 주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돌이키는 자리마다 다 그 샘의 곳이 되고 내가 눈물을 비통하게 흘리고 아픔을 느낀 자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실컷 마실 샘의 터가 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제가 잘 보니까 이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이 존재형 동사입니다. 비동사란 말이에요.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아니에요. 본문을 보니까 잘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살라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한 해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셔야 돼. 또 매 순간
그분이 내 삶을 개입하시도록 구하자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저 서 계시라고요.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딱 서 계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움직이면 큰일 나세요. 인생을 또 삥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구원이 이해가 돼요. 이 땅에서 다 못한 욕망 천당에 가서 시커 누리려고 하는 그걸 할 것 같으면 뭔가 이게 좀 복음이 동화 같고 이거 뒤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그 영광 속에, 그 사귐 속에, 그 하나됨 속에 나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긴 과정을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이 만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담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목적지가 바뀌지 않으면, 목적지가 기차를 갈아타지 않으면 목적지가 안 바뀌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바뀌면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시컷 살다가 천당에 갈 수도 없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게 목적이신지, 아니면 아들이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시면서까지 꼭 얻어내고 싶은 것, 이 시국사 같은 사람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찾아내시고 나랑 대화할 만한, 하나님과 대화할 만한 그 사람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목적지예요 여러분?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 구원, 이 영생이 여러분의 것으로 올 한 해 누려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